페이지 247페이지. 자, 미장 및 타일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은 자, 바르는 공사입니다. 바르는 공사고, 뭐, 타일은 뭐다 아실 거고, 욕실의 바닥 부분에 타일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건축물은 옛날에 이제 뭐 4층짜리 이런 사무소 빌딩 이런 거 지을 때 외부에도 타일을 부착했죠. 그러면 먼저 미장 공사에서 247페이지에서 보시면 재료에서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수경성 재료. 자, 물술자입니다. 경하 가정에 경하. 이 경하죠. 경하 과정에. 그래서 이 경하 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가 뭐다? 수경성 재료입니다. 성질. 그러면 이 수경성 재료는 경하 과정에 물이 필요한 겁니다. 경하 과정에 물, H2O, 물이 필요한 재료입니다. 물. H2O. 예. 물이 필요한 성질을 가진 필요한 재료들이 수경성 재료가 되는 겁니다. 수경성 재료. 그래서 재료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에서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수경성 재료. 시멘트하고 시멘트나 석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단어가 들어가는 재료들이 무슨 재료다? 수경성 재료. 그럼 시멘트는 물이 있어야지 단단해지죠. 그럼 경하는 우리가 이걸 경하라 했죠. 경하는 굳어지면 이 경하라는 것은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거죠.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되는 과정을 뭐라 한다? 경하라 까요. 경하. 그럼 물이 있어야 된다. 물. 물이 있는 재료가 무슨 재료? 수경성 재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흙은 물을 뿌려주면 강도가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그런 것은 기경성 재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기경성 재료하고 일단 개념을 구분 좀 해놓으면 됩니다. 기경성 재료. 그러면 이것은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얘는 경화 과정에 이 공기가 된 거냐? 공기, 바로 탄산가스, CO2 아니? 탄산가스. 탄산가스가 필요한 재료, 네? 필요한 것이 기경성 재료가 되는 겁니다. 기경성 재료. 그렇기 때문에 단어 중에, 이거죠? 시멘트란 단어나 석고란 단어가 나온 무슨 재료? 수경성. 나머지 재료 무슨 재료? 기경성 재료. 그래서 최근에 한번 재료를 고르세요를 한번 내었습니다. 수경성 재료를 모두 고르세요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올라가지 마세요. 시멘트하고 섞고는 물이 새지 강도가 생깁니다. 그럼 물 보면 강도가 약해지는 건 기경성 재료입니다. 그건 공기가 필요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밑에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초벌 바로 뭐 충반 시운 등 균열을 발생 후 덧먹임 제어. 자, 보통 미장 그 1, 2번 같이 해드릴게요. 1번과 2번을 같이 하면 1번 동사네. 제일 먼저 바른 것을 초벌 바름이라 해요. 가장 먼저 바른 것을 초벌 바름이라고 칭해요. 초벌. 그래서 옛날 옹기 구울 때도 제일 먼저 초벌구이 이래죠. 아, 그래서 고기도 있지? 초벌구이 해가 나오는 경우이죠. 맞죠? 약간. 잘하는 집은 초벌구이 살짝 해서 나오는 경우도 되죠. 초벌 발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두 번째 발음, 그건 재벌 발음, 마지막 발음은 정벌 발음인데, 초벌 발음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라 이거야. 초벌 발음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둔다는 거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통 이 충분한 시간은 시멘트 모로 탈 때는 2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아파트에 많이 쓰는 것이 뭐다? 시멘트 모르타르입니다. 자, 시멘트 모르타르일 때는 2주입니다. 보통 익을 때는 2주 이상을 둡니다. 2주 이상 보통 둡니다. 그러면 두면 뭐가 생깁니까? 충분한 시간 두면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가만히 놔둡니다, 일부러. 그러면 균열이 생기겠죠? 균열이나 흙 같은 게 생겨요. 균열이 발생할 것이네. 그럼 균열이 막 벌어지니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메워주는 작업이 무엇이다? 균열을 이제 메워주는 작업, 보수를 해야 되죠? 그걸 덧먹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덧먹임. 덧먹임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덧먹임. 자, 덧먹임. 네. 그래서 덧먹임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은, 3번에 보면, 바탕면, 초벌바른면, 고름질면, 고름질은 이걸 고름질이라고 해요. 자, 초벌바름을 공사를 잘하면 되는데, 초벌바름 두께가 너무 두꺼우나, 얼룩이 얼룩불룩해요. 그러면 골라줘야 됩니까? 안 골라줘야 됩니까? 골라줘야 되죠? 그럼 이게 바름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바름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이런 얼룩이 이제 심할 때, 얼룩이 심합니다. 심할 때, 우리가 골라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심할 때, 이때, 고름질을 하게 됩니다. 고름질. 고름질이 필요한 겁니다. 고름질을 합니다. 그럼 고름질 하고 나서 이렇게 방치를 합니다. 2주 이상 방치를 해줍니다. 충분한 시간 방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균열 생기면 더 먹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걸 고름질이라고 합니다. 고름질. 골라주는 걸 고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름질. 그러면 초벌 발음하고 나서 고름질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공사 잘하면 고름질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리고 저거잖아요. 운전자격도 한 번에 따면 다시 재시험 칠 필요 없죠? 운전 시험 치는데 한번 떨어지면 어떡해? 재시험도 봐. 인지 뜨덕뜨덕 붙여야 되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운전면허증 옛날에 따로 가보시면 인지를 막 뜨덕뜨덕 붙여요. 붙일 데가 없어요. 다시 하는 분도 있죠? 대단한 분들이죠. 저도 운전면허증은 실기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한 번에 붙을 수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야매로 배워가지고, 이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이거 움직이는 거 작동을 뭐로 움직이는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맑은 날 배웠거든요. 이거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뭘로 작동하는지. 에스코스도 갔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비가 막 그때 소나기 막 엄청 때려가지고 이거 천재지변에서 새로 쳐야 된다니까 와이프 움직이면 되잖아요. 안 배우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 당신 그 이름 뭐 이래 돼. 와이프를 배워야지 작동법을 배워야지 운전 비올때 그거 운전 안 합니까? 그래 한번 다시 시험 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벌 발음하고 고름질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덧먹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입을 두 번째 바르는 걸 바르는 거예요. 그걸 제입을 발음해요. 두 번째 바르는 걸 제입을 발음이라고 해요. 제입을 발음하고 그리고 나서 요거 동일하게 방치 기간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둡니다. 요걸 둬요. 요걸 두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정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벌 발음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해요. 바를 때 얇게 여러 번 바릅니다. 그래서 왠가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박력 떨어져요. 한번안 발라 보셨죠? 시멘트 모르타르가 잘 발라질 거죠. 두껍게. 모르시면 이거 생각나요. 오이 마사지 하는데 오이를 한꺼번에 두껍게 해가야 어떻게? 떨어지죠. 오이를 굉장히 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붙어있습니다. 그거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해요. 그래서 얇게 어떻게?
여러 번 발음을 해야 돼. 그게 기본적으로 얇게 여러 번 발음해야 돼요. 얇게 여러 번 예, 바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바른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얇게 여러 번 발라라. 그래서 세 번 발음을 먼저. 그래서 원칙은 3회 발음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이에요. 3회 발음이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2회 발음이나 우리가 발음 공법이나 1회 발음 공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얇을 때 원칙은 3회 발음이 원칙이에요. 얇게 여러 번 발음이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개념이죠. 3번은 그래서 3번 개념은 자 바탕면, 초벌 발음면, 고름질면이든 재벌 발음면이든 다 어떻게? 거칠게 해야 돼요. 거칠게 해야지마다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거칠게. 한 번에 어떻게? 여러분들 평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탕이 평활했다. 잘 떨어져요. 뺀질뺀질한데 잘 부착됩니까? 맞아요? 평활하면 잘 부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거친 것이 좋습니다. 거칠게 해라. 그런데 마지막 체크하지 정벌 발음면 어떻게 평활하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정벌 발음을 하고 나서는요 다른 마감공사가 가죠. 같은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은 재료가 연속될 때는 거칠게 가야지 부착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탕에 콘크리트든 벽돌이든 이런 건 다 시멘트 제품이니까 시멘트 모르타로 바를 때는 거칠게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감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벽지 공사가 오든 도장 공사를 하든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공사가 오기 때문에 정벌 발음면만 어떻게 된다? 평화라고. 나머지는 어떻게? 거칠게 가야 된다. 이 정면. 그래서 3번은 한번 알아둬야 돼요. 자, 위에는 1번, 2번 이미 출제했기 때문에 3번은 알아두시고 그리고 4번 시공시 온도는 5도씨 이상 하는 게 좋죠. 자, 온도가 낮으면 부착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도씨 이상? 5도씨 이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보통 이번에 아파트 짓든 뭐 하든 간에요 뼈대 올릴 때요 추울 때 콘크리트 치면요 그 아파트 안 튼튼해요. 건축 그래서 될 수 있는 온도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수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죠 하지 마세요 안 해놨으면 할 거예요. 우리는 합니다. 하고도 남죠.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면 제일 잘 살아남을 거죠. 옛날에 뭐 척박한데 다 개척 우리나라가 다 했잖아요. 맞죠? 저 러시아도 옛날에 뭡니까? 우리는 고려인들 막 저 이동시위를 했죠. 척박한 데 갔다 놓고 다 살았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고 맞죠? 다 척박한 막 돌 타요. 그래서 저 뭔가 추운 데 가서도 콘크리트 잘 치고요. 남극 가서도 콘크리트 치죠. 그땐 특수 콘크리트 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서서히 건져야 돼요.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미장공사 위에서 아래로 하는데 그 7번 가지고 한번 냈었습니다. 답이 됐어요. 뭐 지문 나온 건 자주 나오고 위에서 아래입니다. 실내는 천정, 벽, 바닥순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옥상도 외벽도 옥상 나가야 지쳐. 위에서 아래로 하라 이게. 위에서 아래. 자, 그런데 이거네요. 아까 뭐는 지붕이나 방수는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고요. 지붕이나 방수는 아래에서 위로 가고 미장은 어떻게 된다? 위에서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 두십시오. 미장은 아래에서 위. 자, 그러니까 위에서 빨라 내려오면 떨어져요. 그래서 미장은 아니 위에서 이거 하고 있죠. 천정하고 벽하고 바닥 해야 되죠. 특정 부위만 할 때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 보실 때 이거 위하고 벽하고 바닥 해야지. 만약 바닥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겠죠. 벽 공사한 거 전장 공사에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그래서 위에 하고 이렇게 아래 순서대로 내려오면 된다 미장. 그리고 8번에 벽 기둥 등의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마다 코너 비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코너 비드가 얘가 제일 2회 때 냈었어요. 2회 때 코너 비드. 그래서 248페이지 보면 코너 비드 그림이 나옵니다. 사진. 모서리. 모서리가 코너 아닙니까? 모서리 되어주는 철물이 뭐다? 코너 비드. 그리고 8번 계단 디딤판 끝부, 아니 9번입니까?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이다? 논설립 개념이 됩니다. 논설립은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어떻게 해놨습니까? 뭐, 제품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항동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봤죠? 이렇게 해서. 미끄러지지 마라. 여기 홈판 하고 있죠? 예, 논설립. 그래서 이 디딤판에 생긴 논설립 개념이 됩니다. 많이 봐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잠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 보면 251페이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시멘트 모르타르 나오죠. 그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수경성 재료입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있죠. 얘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251페이지 보면 자 거기 1번에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인 손유화 하는 것은 모르타르 요점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 오래 방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 몇 가지만 딱 체크하고 갈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페이지 252페이지 발음 두께 보도록 합니다. 발음 두께. 자, 마무리 두께는 공사 시방세에 따르는데 천장 차양은 몇 미리? 15m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장 차양은 바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얇게 하라는 거예요. 15mm 이하로.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하는데 밑에 보시면 바닥 나오죠. 바닥은 얼마다? 24mm이고요. 내벽은 18mm입니다. 천장은 15mm, 차양 15mm, 바깥벽 24, 기타 24mm. 얘를 공부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네요. 바닥하고 바깥벽하고 기타 이거는 몇 미입니까? 24mm잖아요. 그러면 24mm가 세 가지 있고 그다음 내벽은 얼마다? 18mm입니다. 내벽은 18mm고 그리고 자 천장하고 차양 두 가지가 얼마다? 15mm입니다. 아, 시험이 한 번 나왔으면 대소만 내세요. 정확한 수치 낸 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전체 발음 두께. 한 번에 바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바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체 발음 두께. 초벌, 재벌, 정벌한 전체 발음 두께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있죠. 요거는 2번 체크하시고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비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비빔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겁니다. 초벌 발음 이거 순서 여기 열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순서에 보시면 초벌 발음이죠. 초벌 발음이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된다? 고름지죠. 고름지 있으면 그리고 덧먹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덧먹임 그리고 재벌 발음 정벌 발음 순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걸 그러면 초벌, 재벌, 정벌 다 한 걸 몇 회 바른 공법? 3회 바른 공법 이라고 해요. 그런데 페이지 253페이지에 보시면 8번에 2회 바른 공법이나 1회 바른 공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예외죠. 그럼 두께가 그냥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럼 기본적으로 얇게 여러 번 발라야 되는데 한 번에 두껍게 발라야 된다?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치사하게 또 이거 갈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또 이거 갈 수 있어요. 치사하게네. 아마 이 수치 낼 수 있어요. 내가 보기. 쉽게 쉽게 가게 해서, 짧게 가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느낌이 샤. 아니, 이런 거네. 뭔가, 이제 앞으로 상대평가로 가기 때문에 의외로 짤막짤막 한 거 내주고. 시험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민법이 별도로 1차 시험 치는데 해기원리하고 시설개론을 같이 쳐. 그리고 민법을 별도로 치기 때문에 30분 쉬고 나서 민법을 50분 다시 시험, 100분 시설개론 해기원리 해야 돼. 그럼 시설개론 지문을 짧게 내야 돼? 길게 내줘야 돼? 길게 내면요, 해기원리 하나도 못 풀어. 별로 못 풀어요. 몇 문제도 못 풀어. 그러니까 시설개론 지문을 최대한 짧게 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방서 쭉 길게 가면요, 지문이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짧게 하려고 하면 이런 거 가는 거예요. 의외로. 아니면 쉽게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고름지 덤목임 이런 걸낼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방향성이 앞으로는요. 봐두시고.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60페이지 보시면 타일공사가 나와요. 타일공사. 타일. 타일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욕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 있죠? 여기 베란다 바닥에 보면 타일이 있습니다. 타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타일공사에서 먼저 자재적인 측면 하죠? 자재층에. 먼저 타일은 충분히 뒷굽이 붙어 있는 걸 사용을 해야 된다 했죠? 자, 1번은 이것 때문이에요. 타일은 보면 뒤에 한 번도 안 보셨죠? 혹시 타일 붙이기 전에 보셨습니까? 뒤에 이렇게 굽이 있어요. 그래야지 표면적이 많아지니까 부착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표면적이 많아야지 나중에 모르타고 접착하는 면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뒷굽이 있어요. 뒷굽이 있는 걸 사용하고 뒷면에 유약이 묻지 않는 거친 것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부착력 때문이에요.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뒷굽이 있고 유약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부착력 증가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장 타일은 자기질 또는 뭐다? 습기질로 하고요. 외장 타일은. 자, 타일은요. 타일은, 자, 타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예요. 타일은, 자기질 타일이 있고요. 습기질 타일이 있고, 독이질 타일,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론상은 토기질도 있는데, 토기는 잘 사용 안 해. 제작이 안 됩니다. 타일 종류에는. 그러면, 쉽게 위로 갈수록 품질이 좋은 거예요. 좋은.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이 타일은 이 위로 갈수록 소성 온도, 자, 열을 가해서 굽는 온도가 높아요. 소성 온도가 높으면서 흡수율이 적어요. 흡수율이 적은 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소성 온도가 높고 흡수율이 적은 타일이다. 그리고 단단합니다. 좋은, 품질이 좋은 타일이라 보시면 돼요. 위로 갈수록. 자, 그래서,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독이질 타일이죠. 이거는 항상 기억해. 이거는
외장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외장용은 안 돼요. 외장용 타일은 안 돼요. 이 타일은. 독일 타일은 외장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외장용으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타일은 외장용 타일로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용으로 써야 된다? 내장용 타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얘는. 독일 타일은 내장용 타일로 쓰고요. 예. 바닥용은 안 돼요, 또. 독일 타일은 바닥용 타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항상 기억하세요. 독일 타일은. 독이질은 쓸수 없다. 그래서 외장용은 자기하고 습기만 쓰라는 겁니다. 우수한 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 근데 내장용 타일은 독일 또는 습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다쓸수 있다. 근데 한랭지, 추운 곳은 독이 쓰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독이. 한랭 추운 곳은. 그 다음에 3번.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 또는 습기질. 자, 유약을 발랐느냐, 바르지 않느냐. 자, 261페이지 봅니다. 261페이지 보면 타일의 종류 형상 치수가 중앙센터에 나오죠. 거기 보면 1번에 무유, 2번에 시유 나오죠. 무유하고 시유 타일은 유약을 발랐느냐, 바르지 않느냐. 무유 타일은 유약을 안 바른 거예요. 이거는 유약을 안 바른 것이 무유고, 시유 타일은 유약을 바른 거예요. 이거는 유약을 바른 것이 시유 타일입니다. 그럼 타일이 뺀질뺀질하면 무슨 타일? 시유 타일.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이 무슨 타일? 무유 타일입니다. 그러면 바닥은 무유로 해야 된다? 시유로 해야 된다? 무유로 해야 됩니다. 바닥이 시유라면, 욕실 바닥을 시유로 하면요, 뇌진탕 걸려 다 죽어요. 물기만 있으면 들어가서 넘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2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침제로해서 나오는 데 있죠. 거기에 일단은 4번만 일단 알아두세요. 4번. 일단 모르타르 배합비는, 배합에서는 모르타의 금비부만 몇 시간 이내? 3시간 이내. 그리고 물을 부은 반죽하는 몇 시간 이내?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돼. 그러면 자, 금비빔이라는 것은, 자, 물을 안는 거, 금비빔은 시멘트하고 모래만 비빈 거예요. 시멘트하고 모래만 배합을 하는 거예요. 시멘트하고 모래만 비빔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비빔? 금비빔이라고 해요. 금비빔. 자, 그런데 왜 타일에서는 이 3시간 제한을 두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요. 타일은 모르타르로 타일을 부착시켜야 되잖아. 근데 벽돌이나 블록은 그냥 어떻게? 쌓는 거고요, 맞죠? 벽돌이나 블록은 쌓는 데 사용하는 거고, 얘는 타일을 부착을 해야 돼요. 그럼 부착 강도가 잘안 나오면 타일이 어떻게? 박나게 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에서는 금비빔 시간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3시간이고. 물을 넣고 비비고 몇 시간?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착 강도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타일이 어떻게 탈락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타일 부칭 공법이 나오는데, 타일 부칭 공법. 자, 떠붙이기 공법 나오죠? 떠붙이기. 자, 떠붙이기하고 2번에 뭐다? 압착붙이기 공법 나오죠? 그래서 떠붙인 공법이라고 돼요. 줄여서 떠붙인 공법. 그러면
떠붙임 공법, 떠붙이기. 자, 떠붙이기 하고, 자, 그 다음에 압착 붙이기. 그래서 이제 압착 붙이기, 뭐 쓰기 싫으면 줄여서 씁니다. 이거는 팍 줄이면 압착 공법이라고 해요. 이건 떠붙인 공법, 이렇게 합니다. 이거. 줄여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떠붙이기하고 압착붙이기 차이점은 붙임용 모로타르를 어디에 바르느냐, 이겁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럼 얘는, 붙임용 모로타르를, 이 모르타르를 이것을 타일 뒷면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건 타일 뒷면에. 타일 뒷면에 발라서 하나씩 부착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압착 붙이기죠? 압착 공법은 붙임용 모르타르, 이거는 바탕면에다 바르는 거예요. 붙임용 모르타르를 이것을 바탕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바탕면에. 바르고, 타일을 하나씩 부착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타일 뒷면에 발라서 얹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공사가 빠를까요? 누가 공사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얘는 한 장씩 부착해야 되고,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먼저 붙임용 모터 여기 바르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바릅니다. 바르고 나서 타일을 하나씩 딱 대가지고 나우망치나 고우망치로 툭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속도가 빠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걸 많이 쓰는 게 외장에 타일 부착할 때 타닥타닥 부착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십네. 그리고 거기 3번의 계량 압착 공법 있죠? 요거는 기출 써놓으세요. 3번의 계량 압착 공법이 기출됐습니다. 그리고 4번의 동시 줄눈 붙이기 있죠? 여기 기출됐어요. 3번하고 4번. 그러면 기출된 거는 종합 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이럴 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물으면, 타일 공법 이런 걸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아직 안 냈으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럼 비교해 줄게. 3번에 계량 압착 공법 있죠? 그러면 항상 압착 붙이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압착 붙이기 공법하고 계량 압착 붙이기 공법의 차이점은 가면, 계량 압착 붙이기는 압착분, 이 붙임용 모르타를, 얘는 붙임용 모르타를 어디에 바른다 했어요? 바탕면에 바른다 했죠? 얘는 바탕면에만 바르는 거예요. 여기에만 했는데, 얘는 계량 압착 붙이는 이 붙임용 모르타를 양쪽에 다 하는 거예요. 붙임용 이 모르타르를, 이것은 바탕면하고, 바탕면에도 바르고, 타일 뒷면에도 다 바른 거예요. 타일 뒷면에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하게 되면 발라서 하는 게 계량 압착 붙이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동시 줄눈 붙이기 나오죠? 동시 줄눈 붙이기. 그러면 동시 줄눈 붙이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동시 줄눈 붙이기인가 하면요. 동시 줄눈 붙이기는 이것도 또 계량 압착 공법이, 그래서 사실 이겁니다. 이 압착 붙이기 공법이죠. 얘하고 비교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동시 줄눈 붙이기. 그럼 동시 줄눈 붙이기를 이것을 밀착 붙인 공법이랄게. 밀착 붙인 공법. 또는 밀착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차이점은 뭔가 하면,
얘는 바탕면에 모르타르 바른 건 똑같아요. 부침용 모르타르는요, 부침용 이 모르타르는 동일하게 다 둘 다 바탕면에 발라요. 얘도 바탕면에 바르고 얘도 바탕면에 바릅니다. 바르는데 차이가 뭔가 하면 뭘로 두들겨서 압착시키냐, 이게 압착시키냐. 그래서 이제 얘는 나우망치로 두들기는 거고, 나우망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망치네, 나우망치, 고망치, 망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 쇠망치로 두들기면 탈 다 깨져요. 요새는 다 고무망치 이용해. 시방서 이런 데는 고무망치 안 나오고 나무망치까지 나오는데, 현장에는 다 고무망치 들고 시커먼 거 있죠. 고무망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툭툭 때리잖아. 사람들이 간혹 가다 저걸로 저왜 때리지니죠? 뭐 때려야지 부착이 되지. 어떤 분들 죽 깨려고 하네 이랬는데. 아, 고무입니다, 고무. 그리고 그런데 얘는 저걸 이용한 겁니다. 공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얘는 충격 공구. 공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충격 공구. 그래서 이거 뭐 진동 공구, 전동 공구라고 하거든. 진동 공구를 이용하는 게, 공구 기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그래요.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그리고 5번의 접착 부치 유일하게. 자, 그럼 다른 공법들은 전부다 모르타를 이용해서 어떻게 접착을 시키는데, 얘만 무엇을 활용한다? 접착제, 유기성 접착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기 해놨죠? 1번에 내장 공세 안 한다. 그러면 접착제 가지고 외장에 붙이면 큰일 나요. 왜? 접착력이 떨어지면 태풍 오는 날 어떻게 됩니까? 바람 세게 부는, 돌풍 부는 날? 타일이 날아가겠죠? 타일이 날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심각합니다. 네. 안 바릅니다. 이거는 여기만 한다, 개죠. 똑같다는 게. 부침용 모르타 여기만 바르는 게, 바탕면에. 근데 차이점은 요거, 여기 차이. 나우망치. 공구를 활용하느냐? 나우망치라는 게. 그러면, 이거는 전동 공구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뭔가, 배터리 저장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있죠?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전선 꼽아서 해야 되죠? 그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공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제일 많이 쓰는 공법이. 이겁니다. 압착붙이. 그래서 압착붙이는 못 내고, 이거하고 비교되는 것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지금 현재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혹시 이 공법이 무엇이면 이렇게 낼 때 이 네 가지를 먼저 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두 가지는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한번 초반부터 막 다 하시면 힘드니까, 아, 이렇구나 정도만 보시고. 자, 그리고 페이지 269페이지 창호미 유리공사 있죠? 유리공사. 뭐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